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신의 영역이라든지 외계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최근에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의 출연을 보고서 되게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까지의 어떤 그 인간과 인간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류와 인류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류와 인류 사이의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도 인류와 비인류 사이의 갈등과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어떤 이 자연이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 인류라는 부분, 그리고 전혀 새로운 비인류, 요 세 가지 차원들이 함께 공존하고 갈등하고 혼율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율하는 지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프로젝트 2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물입니다. 공장 건물이다 보니까 그 미술관처럼 어떤 화이트 큐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완벽하게 하나의 어떤 공간 내에서 한 작품에 이제 스팟라이트를 써서 한 작품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장 전체가 하나의 그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이라서 이 전체 공간 방 안에 작품들이 서로서로 대면하면서 충돌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의 어떤 그 사운드와 영상이 서로서로 이제 섞이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서로 자기 얘기를 하고 하는 요 자체도, 요런 디스플레이 자체도 혼율하는 지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중의 개념은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중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대중이라는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인데 이 다중의 개념은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 때문에 생긴 개념이에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쓰는 어떤 핸드폰의 앱 하나에, 페이스북이라는 앱 하나에 10억 인구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인종들이 다 네트워크가 되고 흑인, 뭐 황인종, 백인종이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이 앱 하나에, 그리고 기독교인, 뭐 유대인, 뭐 모든 것들이 불교도 전부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남녀노소가 전부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언어들도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앱 안에 10억 인구가 네트워크 되어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어떤 이런 전지구적인 어떤 상황 내에서 출현한 인류를 다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대중이었죠. 매스였죠. 그냥 거의 모든 비엔날레들이 이런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메인 전시, 본 전시가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인 특별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부대 행사라고 해서 학술 행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차등적인 어떤 단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전시에 참여한 작가와 특별전에 참여한 작가는, 특별전에 참여한 작가는 전시 참여를 안 했다라고, 비엔날레 참여자가 아니다라고 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차별적이고 차등적인 어떤 구조의 전시를 타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요 두 전시가 있고요. 프로젝트 3 같은 경우에는 다중지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전시와 지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파티, 학술 행사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3라고 했습니다. 네, 그 F1963의 어떤 재건축하는데 그 기본적인 컨셉은 네모세계라는 컨셉입니다. 이 네모세계라는 컨셉은 뭐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만들고 싶었던 어떤 그런 미술관의 모습이에요. 그 제가 한 20년 전에 베네스 비엔날을 처음 갔을 때 마침 베네스 비엔날 열리고 있지 않은 기간이었거든요. 베네스 비엔날레나 광주 비엔날레도 마찬가지고 비엔날레 기간이 없을 때는 그냥 거기가 폐허처럼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그 비엔날레 전용관이 1년에 한 석 달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부산시립미술관 이런 전 세계 모든 미술관이 저녁 5시나 6시가 되면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미술관의
접근하는 사람은 두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저기 미술관 직원이거나 하나는 도둑들, 도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사람을 6시 이후에는 전부 다 멀리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곳입니다. 배제되는 공간인데, 물론 어떤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좋은 기중한 어떤 역사 유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권위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공간이 뭐냐면 24시간 365일 사람들이 드나들고 모든 장르가 융복합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고안을 해낸 아이디어가 컨셉이 네모세계예요. 그 네모세계의 첫 번째 지금 중간에 있는 네모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세미나, 뭐 학술 세미나, 오프닝 파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즈 페스티벌, 연극도 가능하고요. 영화 상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커피숍도 들어가고 맥주바도 들어가고 뭐가 간단한 그런 것 들어가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파티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곳입니다. 근데 요 네모 두 개를 싸고 있는 맨 바깥쪽에 있는 네모가 여기가 전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비엔날레 전시 아니면 어떤 전시를 밤 8시, 10시에 뭐 6시에 닫는다라고 하면은 미술관의 출구와 입구만 닫아버리면은 이 두 네모의 공간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24시간 쓸 수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다양한 장르와 장르가 만나고 관객이 작가를 만나고 이 로컬 사람들이 글로벌한 어떤 작가들을 만나 타 지역의 작가들을 만나는 콘택 포인트 내지는 콘택 존으로 이 공간이 역할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F1963 이 공간이 그 콘셉트에 따라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비엔날레라는 것들이 정말 그 다중지성의 공론장입니다. 가장 어떤 그 미술이라는 장르와 비엔날레라는 형식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번에도 23개국에서 한 121명의 작가들이 오는데요. 이 작가들이야말로 흑인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부산의 시민들이 부산 분들이 아니면 한국의 이제 분들이 이 다양한 어떤 문명과 다양한 인류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아주 수많은 어떤 고통이라든지 그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관용성이라든지 포용성도 훨씬 더 커지고 인류에 대한 또 같은 인류에서 동포에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엔날레야말로 다중지성의 공론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중지성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부산 시민이고 우리 시민들의 관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무국 직원들하고 1년 넘게 이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혼혈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관객분들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